남성분들 다리털이 민망할 일이 없고 아주 좋다.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축에 속해서 파타구니 땀이 나서 이거 여름에 완전 꿀템이 고세 가격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이제 리얼 찐찐탱 여름이 왔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름에 남자분들이 하나쯤 꼭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유용할 것 같다 하는 아이템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이템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가장 베이직하게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중에서도 아무 선크림 말고 저는 좀 톤을 잡아주면서 묻어남이 없고 번들거림이 없는 선크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 저는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 얼굴에 노화도 빨리 생기고 기미나 주근깨 이런 잡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또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또 막 살 까지고 그런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에 톤업 효과가 같이 더해진 거를 발라주면 햇빛도 차단되고 톤업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근데 나는 선크림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선크림에 보시면 SPF 땡땡 플러스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SPF가 그 자외선 차단 지수고 FNE는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보통 SPF는 30 이상, PA는 이 더하기 모양 있잖아요, 이게 한 두 개 정도 이상 있는 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얼굴 위주로 바르시려는 분들은 요즘에 선쿠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간편하게 이렇게 바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편리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번들번들거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또 너무 번들거리면 여름에 막 땀이 나면서 눈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본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선크림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사용했을 때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을 꼽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S20 토너 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PPL을 한번 때려가지고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토너 크림인데도 SPA가 50으로 차단 효과도 높고 톤업도 잘 되고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닥터즈 브라이트닝 업선이라는 제품인데 얘보다 톤업 효과는 좀 별론데 얘보다는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발려가지고 가볍게 바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이처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보송 선블럭 요건데요. 작년에 이것도 제가 PPL 한번 받아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거 추천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종이 됐나 봐요. 없어졌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건데 왜 1년 만에 없어진 거지?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를 뒤지고 뒤지다가 얘랑 이제 패키지는 다르게 생겼는데 이름이 똑같은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뽀이지면서 촉촉하고 또 향기도 좋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가라! 아, 참고로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것들 중에서도 선물 받은 제품들이 많은데 다 써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제품들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추천드릴 아이템은요, 바로 트리머인데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남성분들이 여름에 이제 반바지를 많이 입으시니까 다리털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리털 트리머는 모르시는 남성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리털 숱 제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쓰고 있는 제 남자 사는 친구들이 아주 강추강추를 하더라고요. 풍성한 다리털 숱을 적당한 숱으로 예쁘게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줘서 아주 좋다. 개인적인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으면 솔직히 남성분들 다리털이 많던 없던 적던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남성분들은 털이 너무 많으면 뭔가 내 자신이 좀 약간 부담스럽고 너무 또 다리를 매끈하게 밀어버리면 그것도 너무 남성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리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다리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다리털 트리머 제품 몇 개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올리브영에 가시면 이걸 파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요건데 이제 한 6,000원 정도 가격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인기가 정말 정말 많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갸스비 레그 트리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이템은 첼시 레인부츠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장마가 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신발을 뭐 신어야 될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화나 구두를
신자니 아 내 운동하는 구두 되게 소중한데 그게 이제 빗물에 막 젖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찝찝하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또 젖으면 막 말려야 되고 막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쪼리나 막 샌들 슬리퍼 이런 걸 신자니 오늘 내 OOTD는 그렇게 편한 OOTD가 아닌데 나는 좀 오늘 썸녀를 만나야 되는데 꾸미고 싶은데 슬리퍼나 쪼리는 너무 편해 보일 것 같아. 나는 비 오는 날도 멋있고 싶어. 청바지나 슬랙스에 엣지 있게 부츠 신고 싶어. 아니면 이제 애매하게 비 오는 날들 있잖아요. 아침에 비 왔다가 저녁에 그쳤다가 아 요즘에 그런 날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런 날에 이제 긴 진짜 그 레인부츠를 신기에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애매한 날씨에도 신을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 첼시 부츠 디자인이라서 다양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신다가 이제 비가 안 와도 민망할 일이 없고 비가 오면 방수까지 해줌. 또 이제 이거를 신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고무라서 세척을 할 때도 그냥 물로 한번 쓱 이렇게 해주면 깨끗해지니까 세척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발바닥이 좀 아파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신으실 분들은 좀 반업 정도 이상을 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푹신푹신한 깔창 같은 거를 껴주면 아주 좋다 라는 또 꿀팁까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첼시 레인부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피시 첼시 레인부츠예요.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정말 첼시 부츠 같은 레인부츠라고 생각해요. 컬러는 이제 블랙이 진리지만 이게 크림 컬러도 있는데 크림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헌터 첼시 레인부츠인데요. 레인부츠 하면 역시 헌터죠. 이 헌터 로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다양한 컬러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바버 첼시 레인부츠인데요. 바버 아닙니다. 네, 바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랄까? 흔하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신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이템은 팔찌인데요. 여름 하면 또 액세서리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 여름에는 반팔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손목이 굉장히 허전한데 팔찌는 꼭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액세서리를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골드 컬러 말고 실버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나는 너무 비싼 걸 사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은 실버 말고 서지컬 스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서지컬이 그 수술할 때 간호사 메스 한 그 메스 있잖아요. 그 메스가 서지컬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 좀 적고 가격대도 훨씬 저렴해서 입문하실 때 서지컬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팔찌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추천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알렌느 팔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톤이랑 체인이 섞여서 다양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또 이게 하나만 차도 이게 줄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드한 효과가 있는 그런 팔찌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팔찌 차실 때는 손목이 너무 딱 맞게 이게 착용하시는 것보다 살짝은 루즈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내주는 게 더 예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프 제이슨 팔찌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지컬로 만들어진 팔찌인데 스톤이랑 체인이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번쩍번쩍거리는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데일리로 착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제이반스 팔찌인데요. 나는 좀 체인은 부담스럽다. 더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거나 다른 팔찌랑 같이 할 레이어드용으로 첫 느낌의 팔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이반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쇼브오프라는 곳인데요. 깔끔하고 좀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쇼브오프 뱅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것도 뱅글 형태인데 이거 쇼브오프 거는 아니고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사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힘주면 늘어나고 팔목에 맞춰서 줄일 수가 있고 이런 팔찌는 내 팔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찌를 구입을 하시면 이런 체인 팔찌도 같이 주더라고요. 이게 아주 갸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레이어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따로따로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살로토 팔찌인데요. 스트릿한 느낌이나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명 래퍼인 그 에이슴 라키가 착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G-Dragon, 패션 피플, GD님까지 더해져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좀 열풍을 불면서 스트릿 액세서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아주 귀염뽀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좀 하이엔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이엔드 첫 번째는 구찌인데요. 이것도 이제 뱅글 스타일인데 이것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볼덴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아주 예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작년에 사려고 했는데 그때 37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되니까 41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작년에 살 걸 막 분개를 하면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착용을 해도 예쁘고 남성분들이 착용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역시 뭔가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빨리 사야 돼요. 고민만 하면 배송만 늦출 뿐. 방금 거가 너무 좀 작다, 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GG 로고가 빡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이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보테가 베네타인데요. 깔끔하게 보테가 베네타의 이런 팔찌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뭐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팔찌죠.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아주 무난하고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축에 속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루이비통인데요. 힙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루이비통 팔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고른 것 중에서는 이게 좀 그나마 괜찮지 않나? 그 다음은 크로마츠인데요. 가격이 꽤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크로마츠 팔찌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크로마츠 팔찌 중에서 한번 골라본 거는 이 타이니 플러스 팔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살루토 팔찌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린넨 청바지인데요. 나는 여름에도 청바지, 이제 데님 바지를 입고 싶은데 너무 더워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 데님 긴 바지를 입으면 사타구니에 땀이 나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되게 시원한 소재인데 청바지처럼 생긴 바지가 있는데 이거 여름에 완전 꿀템 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많이 입는 그런 린넨 바지들 있잖아요. 뭐 베이지 컬러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 땀자국이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이 린넨 데님 바지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덜해서 키망짱 좋다고 하더라고요. 얇고 또 시원한 재질이라서 여름에나 이 간지를 놓치지 않고 긴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린넨 데님 바지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토피 건데 요거는 코튼 100%로 얇은 소재의 또 와이드한 핏의 바지예요. 컬러도 연청이랑 찐청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누가 봐도 완전 청바지 같지 않나요? 가격도 괜찮아. 37,000원. 완전 보세 가격인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플라이퍼 키. 이것도 37,000원. 가격도 괜찮다. 이건 이제 코튼 100%로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줄 바지로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 고무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좀 너입을 많이 한다, 난 정말 청바지 같은 거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어널로코드. 이거는 한 62,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코튼 65%에 린넨 35%인데 누가 봐도 청바지 아닌가요? 이거는 앞에는 완전 청바지인데 뒤에만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서 너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남성분들이 여름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들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티셔츠, 신발, 모자 뭐 이런 걸 더 추천을 하려고 적어놓고 키는 했지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끝까지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투머치 토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조회수가 아주 똥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상추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요즘에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뜯어도 먹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